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바라고 이른 아침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며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다음이 오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여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지혜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며 관용하며 양순하고 화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며 주 성령 안에서 통치되어지고 주님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집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이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의리 이루지 못하는 그 높이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장,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모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세 기간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모하는 말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년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약 30세쯤 되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아니 왜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 하시지 왜 30세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미리미리 일하셨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급해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신 예수님께서는 30세 때에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됨을 손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왜 금식 기도를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잘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지 왜 굶어가면서 기도를 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금식이란 자신을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망을 죽여가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먹고 싶은 욕구는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배부를 때는 잘 모르지만 배가 고파지면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요, 금식 기도를 오래 할 때에는
주위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도록 다 치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원에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올라갔었는데요. 금식을 며칠 하다가 기도원 앞마당에서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면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기도하러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오리온 상표가 둥둥둥둥 앞에 떠다녀서 금식을 포기하고 내려왔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음식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록된 바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바 혹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마귀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지요. 그런데요, 이 시험이 아주 집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 마귀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남의 고급 차에 손을 딱 얹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이 차 너한테 줄게,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데 자신의 것인 것처럼, 또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말씀으로 또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또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지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시험에서 한 번도 기적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을 톡톡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작전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자신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요, 나도 성경을 알고 있는데 여기 성전에서 떨어지더라도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까지 들먹이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1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사단 마귀를 쫓아버리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6절로 가보실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역시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세상이 네 거냐? 야, 내가 너한테 왜 절을 하냐? 내가 왜 너한테 네 말대로 뛰어내리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인용하지만 결국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누가 이걸 잘합니까? 그렇죠, 이단들이 잘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딱딱딱 끼워 맞추는 것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까지 인용을 해서 공격하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역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는 설득하고 논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내쫓는 것입니다. 먹을 것으로 시험하든지, 세상 명예와 돈으로 유혹하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시험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표어는 주와 동행하며인데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계속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까요?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래서 모든 시험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앞길마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승리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정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세상 소문들,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볼 것, 들을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며 다가오는 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시험에 다가오는 이 사단마귀 시험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많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겁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단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로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와 논쟁하거나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쫓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가운데도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단마귀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부흥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그 골고슴 길로 바르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